교파와 교단은 다르지만 6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며 공동 목회로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있습니다. 분열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한국교회의 큰 도전이 되고 있는데요. 얼마 전 공동목회 6주년을 기념해 교회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. 윤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됨과 일치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교회. 이러한 때 주목받는 교회가 있습니다. 6년 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서로 다른 교단과 교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회로 목회를 이어오고 있는 여수 원도막 교회입니다. 여수 원도막 교회는 6년 전 예장 백석의 여수 낙원 교회와 기하성의 여수 순복음 교회라는 각각의 모습이었습니다. 하지만 공동 목회를 시작하고 6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지역 사회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은 물론 여수 원도막 교회를 입당하는 등 연합 사역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분열되어지고 나눠지고 또 둘로 양분되어지는 세대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일 뿐입니다. 입당 예배는 지역 교계 인사는 물론 예장 백석 총회장 장종현 목사 등이 참석해 지역 사회 속에서의 교회 사역을 격려했습니다. 또 연합과 일치의 모델로서 한국 교회의 도전이 되는 교회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기대를 표했습니다. 두 목사님께서 바울과 실라처럼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수 원두막 교회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. 성도들은 교단을 초월한 교회의 사역이 지역사회에 맞춘 다양한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. 또 두 목회자들의 협력과 사역이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고 고백합니다. 목사님들 두 분을 함께 모시면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교회,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, 우리 이 원도막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수 원도막 교회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아름다운 동역이 갈라짐과 분열로 얼룩진 한국 교회에 의미 있는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. CTS 뉴스 윤희준입니다.